아주 기쁜 소식 하나 생겼네. 뭔데요? 혹시 수학 100점? 누가? 아닌가 봐요, 그럼. 물론 태연이도 수학 100점 맞을 수 있지. 못할 거 없잖아? 근데 이번 소식은 그건 아니고 세미, 우찬이 축하해. 세미하고 우찬이가 영화를 만들었는데 어린이 영화제에서 출품이 확정됐대. 와, 축하해. 마침 이번 시간이 진로 교육 시간이니까 그동안 두 사람이 어떻게 촬영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 네. 그럼 제가 이야기해볼게요.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만드느라 시간 맞추기도 힘들었어요. 영화는 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시나리오도 써야 하고 찍은 화면을 편집도 해야 하고 음악도 넣어야 하고 진짜 영화인들은 대단하더라고요. 이렇게 고생을 해보니 영화인들의 마음도 알겠고 더 보람도 있었어요. 우찬이랑 쌤이 대단하지? 네. 아마 고생한 만큼 많이 배웠을 거야. 영화제에서도 좋은 결과 받길 바랄게. 자, 이번에는 독도 그시기 대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은 누리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겠지? 네. 글 쓴 과정 말이야. 글 쓸 때 어땠는지. 저는 일단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사람들은 독도를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는 독도를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부터 찾아봤어요. 처음에는 막막했죠. 글 쓸 내용을 찾아 열심히 써서 선생님께 보여드렸는데 자꾸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고 고치고 또 고치고 그걸 자그마치 11번. 에휴.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덕분에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알게 됐거든요. 오, 누리가 글 쓰는 방법을 알았다는 말이 참 좋네. 앞으로도 누리만 쓸 수 있는 글을 꾸준히 쓰길 바랄게. 자, 이번에는 과학 상상화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탄 세롬이가 이야기 한번 해볼까? 네. 과학 상상화 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탄 건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좀 힘들긴 했네요. 세르마, 공부하니? 공부는 아니고 내일이 과학 상상화 그리기 대회잖아. 이번엔 뭐 그릴까 찾고 있었어. 역시 우리 딸. 그래, 뭘 그릴 건데? 이게 아직 모르겠단 말이지. 학교 도서관도 가서 찾아봤는데 마땅한 게 없네. 힘들지? 그래도 난 우리 딸 믿어. 작년에도 친구상 탔으니까 올해도 탈 수 있을 거야. 이러니 제가 힘들 수밖에요. 그나마 삼촌이 그려놓은 만화 캐릭터가 있어서 다행이었지, 아니었으면 이번엔 상 못 탔을 거예요. 세루미가 우리가 모르는 마음고생이 심했구나. 대회를 준비하다 보면 실력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부담 때문에 즐기지 못할 수도 있지. 자, 오늘은 각자 자기 재능을 빛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선생님, 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리더십도 재능인지 궁금해요. 만약 그러면 다솜이도 재능을 빛낸 것 같아서요. 이거 분위기 왜 이래? 뭐 그래도 얘기 잘했네. 다솜이는 전교 부회장 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니? 친구들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힘들었어요. 그래도 저한테는 보람도 있고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 다솜이 연설을 보고 저희 엄마가 다솜이 칭찬을 어찌나 하던지. 그래? 별건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제 연설 장면을 녹화해 주셨잖아요. 그걸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제 연습물 파일을 달라는 분도 계셨어요. 아, 그랬구나.
다솜이 연설이 정말 인상 깊으셨나 보다. 좋은 본보기가 됐겠지. 자, 이번에는 각자가 지닌 재능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보여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정말 자랑스럽지? 다시 한번 박수! 이번에 발표하지 않은 사람들도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꿈을 위해서 꼭 노력하면 꼭 이루어질 거야. 그 꿈을 위해서 다음에 파이팅 한번 해볼까? 파이팅! 파이팅!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작권 드라마 제1부, 창작하는 보람 재미있게 보았나요? 저작권 드라마는 여러분과 비슷하게 공부하고 생활하면서 꿈을 가꾸어가는 어린이들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총 3부로 제작하였는데요. 이번에는 1부에서 보았던 저작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그럼 저작물은 무엇이고 권리는 또 무엇일까요? 우선 저작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물은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저작물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창작물? 이 말에서 여러분이 잘 모르는 낱말이 있나요? 창작적이란 말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손 들고 말해볼 사람? 어? 손을 든 교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실도 있네요. 자, 그럼 손 든 교실에서는 한 사람이 말해볼까요? 창작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닌 나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해낸다는 뜻이죠. 그럼 이제 다시 저작물의 뜻으로 돌아가 볼까요? 저작물이란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닌 나만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해낸 것을 말합니다. 결국 저작물이란 나만의 생각과 느낌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어린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은 저작물이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 교실을 둘러보니까 우선 교과서가 눈에 띄네요. 또 여러분이 그린 그림, 또 어떤 교실엔 일기장에 쓴 일기도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직접 쓴 글쓰기 작품, 사진들도 모두 저작물이랍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도 저작물이 많죠? 그런데 몇몇 학생들은 궁금한 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이나 쓴 글 등도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예술 작품은 아주 거창한 게 아니랍니다. 저작물의 뜻에 나와 있는 말들에 맞으면 된답니다. 우선 저작물은 사람이 만들었어야 합니다. 즉, 원숭이나 강아지처럼 동물이 만들었거나 자연현상으로 만들어진 작품은 저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작물은 생각이나 느낌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즉, 사실만을 기록한 글은 저작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기 결과를 몇 년 몇 월 며칠에 A팀과 B팀이 축구를 해서 A팀이 3대 0으로 이겼다라는 말만 기사로 썼다면 그 기사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경기 결과는 누구나 그렇게 쓸 수 있는 사실이지 그 기자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자가 경기 결과를 쓰면서 A팀과 B팀이 축구를 해서 A팀이 이겼는데 A팀은 팀워크와 기술이 좋아 강력한 우승 후보로 예상된다라고 썼다면 아주 조금이지만 생각과 느낌을 넣었기 때문에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작물은 창작적이어야 합니다. 앞에서 살폈듯이 나만의 생각과 느낌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작물은 표현하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로만 생각하고 겉으로 그 생각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그 생각은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겉으로 드러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만 하면 됩니다. 그림이든 글이든 노래나 동작 아니면 말든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면 저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린 그림, 여러분이 쓴 시, 여러분이 만든 조각품도 다 저작물이라는 것 알겠죠?
저작물은 공기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랍니다. 저작물의 종류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죠? 이렇게 많은 저작물들이 있어서 우리는 공부도 생활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 몇몇 사람들은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저작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저작물을 만드는데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지 잘 모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애써서 만든 저작물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 것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이용하면 안 되는 것처럼 저작물도 분명히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작물 주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허락하거나 이용을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한 권리라고 했던 말 기억하죠? 그래요. 바로 그 권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존중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면 나도 존중받게 되고 그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저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또는 이용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어떤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일이며 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첫걸음입니다. 자, 그럼 저작권 드라마 1부 창작하는 보람에서는 어떤 저작물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는지 기억해 볼까요? 우선 우찬이와 세미가 만든 영화 얘기가 나왔네요. 영상 저작물인 영화에 이용되는 저작물들은 참 많습니다. 참고로 연기는 연기자가 하는데 연기자는 영화 시나리오를 몸으로 표현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실연자라고 합니다. 실제로 해보이는 사람이죠. 작곡가가 작곡한 악보를 보고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연자들은 저작 인접권자가 됩니다. 인접이란 말 뜻이 가까이 있다는 말이니까 저작 인접권자는 저작물이 세상에 알려지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그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죠. 이러한 저작 인접권자는 실연자, 음반 제작자, 그리고 방송 사업자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드라마에서는 글쓰기 대회에서 상 받은 이야기를 했네요. 누리가 쓴 글은 어문 저작물이죠? 그나저나 아까 우찬이도 영화 만들면서 고생했다고 했는데 누리도 많이 힘들었나 보네요. 사실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일은 악이 낳는 고통, 즉 산고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힘든 과정을 거쳐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죠. 정말 저작권을 존중할 마음이 저절로 들지 않나요? 자, 다음엔 어떤 저작물이 나왔나요? 미술 저작물인 과학 상상화 이야기가 나왔죠? 아이쿠, 세롬이도 엄청 힘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요. 그것이 영화이든 글이든 그림이든 저작물을 제대로 만들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따라야 하죠. 그런데 세롬이 대사 중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오네요. 이 말은 세롬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자세한 이야기가 2부에서 펼쳐집니다. 드라마에는 저작물이 하나 더 나오죠. 다솜이가 연설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연설도 저작물일까요? 물론입니다. 연설은 어문 저작물입니다. 드라마에 다솜이가 연설하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잘한 것만은 알 수 있어요. 영상 저작물인 다솜이 연설 녹화 파일을 달라고 하는 분, 어문 저작물인 연설문 파일을 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고 세롬이 어머님도 그걸 보고 다솜이를 많이 칭찬하셨다고 하니까요. 다솜이는 연설을 잘하는 재주가 있는 거겠죠? 물론 연습도 많이 했겠지만 말이에요. 저작권 드라마는 총 3부에 걸쳐서
각자 다른 재능을 지닌 어린이들이 그 재능을 발견하고 확인하면서 꿈을 키워가는 모습을 그립니다. 1부에서 여러 학생들이 다양한 저작물을 만들고 그 재능을 발휘하여 인정받으며 지내는 것처럼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아주 다양한 저작물을 만들어내고 있을 거예요. 물론 이미 재능을 인정받기 시작한 사람과 아직은 그렇지 않고 재능을 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잘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로 크게 인정받고 작게 인정받고 하는 거죠. 저작권을 존중하는 사회는 문화와 경제가 발전합니다. 무엇보다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죠. 내 꿈을 이루는 나라, 네가 있어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 함께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약속하는 뜻에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이 시간을 마칠까요? 여러분, 2부에서 다시 만나요.